2023년 2월 7일 14시 10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성호 법의학자는 사망 원인이 다발성 손상이라고 확정이 된다면 이 아이는 맞아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계모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친부는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11살 아이 준서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엄마와 헤어지고 새엄마와 5년을 지낸 아이입니다. 계모는 화가 나서 아이를 밀쳤을 뿐인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우가 쓰러진 상황에서 계모는 119가 아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월 7일 오후 1시 34분 친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119 관계자는 시우의 상태에 대해서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했는데요. 사망 당시의 시우의 키는 148cm, 몸무게는 겨우 29.5kg였습니다. 법의학자 유성호는 체질량 지수 13.5면 굉장히 말랐다는 걸 넘어서서 영양상태 불균형, 기아 상태라고 보여진다고 했는데요. 이 아이는 온몸에 상처가 있고 피하출혈이 관찰이 된다며 다발성 손상이면 맞아 죽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우가 사망하자마자 자신의 두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건 계모. 그리고 이모가 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며 2시 30분 40분 사이에 전화를 줬다고 한다. 준서가 사망한 시각은 2시 10분인데 두 딸 등하원 걱정을 먼저 한 것입니다. 긴급 체포를 하던 당시의 계모는 임신 7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후 두 아이를 낳고 세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닐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다는 부부. 시우도 함께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선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완벽했던 부부의 사이에서 민낯을 발견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차가 크니까 지정자리를 바꿔달라고 한 친부. 뜻대고 되지 않자 난폭하게 돌변한 이 씨가 난폭하게 돌변하면서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친구의 과거를 알아보니 재력 뒤에 은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친부가 밤생활을 저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었고 아가씨 장사, 보도방 사무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튜닝숍에서도 수익을 가져며 여러 일을 벌었다는 친부. 돈 버는 수완은 좋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의 소유의 건물이 있을 만큼 부를 축적했다고 하죠. 최근에는 대형 인테리어 매장도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았던 아이를 왜 학대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시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 주변의 CCTV와 내부 CCTV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집 내부 CCTV에서 사망 이틀 전 시우의 모습을 포착. 시우는 머리에는 바지를 뒤집어 쓰고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계모는 커튼끈으로 시우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홈캠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 퍼붓고 새벽 5시부터는 아이를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했는데요. 특히 시우는 사망 전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